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현대 시대를 이끌어서 염려 시대라 그럽니다. 염려 시대. 모든 문화가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또 참 풍요로운 그런 삶을 이루는 그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독 염려라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의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염려하는 현대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염려, 현대는 염려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풍요로운 사회에 뭐 염려할 게 있겠나? 염려할 게 없어야 되는데 점점 염려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염려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로 메림나테 그럽니다. 메림나테. 이 메림나테라는 말은 마음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찢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막 흩어진 그런 것이 열림, 염려한다 그런 말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이 흩어진 이 말의 어원은 메림나오인데 나누다라고 하는 말의 동사와 이 마음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져 가지고 염려라는 그런 메림나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면은 마음이 나누어져서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균형 잡힌 사람이라고요.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현실 가운데 건강하게 살지 못할까요? 건강하게 살지 못한다는 말은 균형을 잃었다고 하는 말인데 왜 균형을 잃어버렸을까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 염려는 우리 생각을 갈라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분열시켜서 삶의 균형을 잃게만 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뭐든지 지나치거나 한쪽으로 쏠리면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라. 깨끗이 씻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은 그건 결벽증 환자가 됩니다. 잠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지만은 계속 잠만 자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육신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불면증 환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균형이란 말이 나오고 이 균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그것이 균형이죠. 건강을 잃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우리 한방에서는 이 몸의 질서,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호흡할 때도
이 내쉬는 날숨과 들이쉬는 들숨, 이게 같아야 됩니다. 그냥 길게 내뱉고 그냥 들어가는, 예, 들숨을 축소시키거나 또 날숨을 길게 하는데 들숨을 소홀히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호흡이라는 게 호흡 이게 꼭 같아야 된다. 건축을 할 때도 건물의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죠. 균형을 잡아주는 추가 다림추인데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저 천마루 같은 마천루라고 하는 이 고층 건물을 지을 때에 균형을 잃게 되면은 큰 문제가 되죠. 이제 균형을 잃으면은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왜 핸들이 한 곳으로 쏠릴 때가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바퀴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바퀴가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말은 어느 바퀴 한쪽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 한쪽 바퀴가 많이 닳았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은 자동차 바퀴만이 아니고 우리 인생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는 삶의 리듬이 많이 깨져 있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조절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균형 유지예요. 균형,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가 어느 쪽으로 쏠려 있지 않나?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됩니다. 자, 우리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집중입니다. 집중하는 거. 그래, 영적으로 한눈 팔지 않아야 돼. 근데 주님을 바라보다가 놓치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바닷물에 빠지고 말잖아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눈을 팔았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시선을 옮겼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을 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 보면은 유독 가방이 무거운 아이들이 있어요. 학교 갈 때에 가방이 무거운 아이들, 그 가방에 무겁게 들고 다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것을 잔뜩 넣고 다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냥 수업과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들고 또 수업을 제대로 이렇게 듣는다 할지라도 보조적인 것들을 많이 갖고 다니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는 거죠. 찰스 가필드라는 박사님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해서 저분들이 성공했나. 이 공통 분모를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에 미쳐서 그냥 정신이 없어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균형 잡힌 삶을 살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내 인생을 바꾼 특별한 순간들 이제 그런 책이 있는데 이거는 이 시대 최고의 리더 33사람의 이야기들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이야기, 그 인터뷰한 내용들의 그 골자가 뭐냐면 우리는 균형, 삶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았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균형을 제대로 유지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균형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살펴보면 얼마나 균형 있게, 얼마나 질서 있게 이 세상이 창조되고 또 유지되어 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 그러셨어요?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다. 아유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이유가 뭐냐? 이 만물이 아주 균형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지어지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고 자기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그 상태를 토브라. 토브.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라는 뜻과 같다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 때에 평강이다. 뭐, 안녕하냐. 뭐, 평강. 평안, 평화 뭐 이런 뜻이지만은 이 샬롬의 그 깊은 어원적인 내용을 보면은 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을 이루면 평안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동양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중용.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운데 서 있는 것만 뜻하는 게 아니고 이 양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를 중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소를 타듯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아주 성공적인 인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고 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돌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축 중심으로 균형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아주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나 기울어져 있지만은 이 기울어진 상태가 균형을 유지하는 아주 절묘한 각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밤낮의 길이가 조금씩 바뀌고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가 태양 옆으로 가까이 가더라도 우리가 타버리지 않는 겁니다. 타 죽지 않는 겁니다. 또 태양열에 의해서 얼어 죽지 않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아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공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지구가 공전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태양 쪽으로 급히 좌회전하게 되면은 그러면 지구는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회전을 급히하게 되면은 지구는 순간 냉동 공장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균형 있게 이 세상을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주관하신 하나님 계시기 까닭에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 균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탐독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이 아주 해박한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 같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신비주의로 전락하고 맙니다.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은 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지, 정, 의라 그러잖아요. 지. 그러니까 인격,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도 이렇게 지, 정이 인격을 갖춘 그런 신앙이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머리와 가슴과 발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균형, 균형 있는 신앙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우리 바울의 그 칭찬들이에요. 먼저 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이런 믿음이 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지식 안에서 지식을 가지고
성숙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지성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런 바른 깨우침을 얻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자, 오늘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말씀이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할 말이 없대요. 너희는 너무나 믿는 자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다.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기쁘다는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는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그때에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다가 이제 추록을 해가지고 찾아간 곳인데 그곳에 머물렀던 기간에 3주, 한 20일 정도, 한 달이 채 못 되는 그런 기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인데 여러분 그 3주 동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잠깐 머물렀는데요. 그 머물러서 같이 우리가 기도 생활하며 말씀을 같이 나누며 그리고 믿음을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동지들이 교회를 설립을 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그 교회가 부흥해서 좋은 소문이 났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머무를 그때에 세워진 교회. 또 다른 핍박이 있어가지고 바울은 부득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하여 됐지만은 데살로니가를 떠났지만은 자 2장 17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니 떠난 것은 내 얼굴만이다.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항상 기억하며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잠깐 동안 머물렀던 그 기간 동안에 설립된 이런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이 참 많았죠. 잠깐 머물렀던 그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렸을까? 믿음을 잃지는 않았을까? 노심초사했죠. 그래서 몇 번을 갈라 그랬어요. 몇 번을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정처럼 순조롭게 그 삶의 스케줄이 이루어지질 않아서 그래서 번번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덴에 있을 때에 아테네죠. 아테네 아덴에 머물러 있을 때에 저 참다 못해서 그 3장 5절을 보면 디모데를 바울이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난 다음에 이 디모데로부터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한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편, 그 교회 형편을 샅샅이 이제 알리는 그런 편지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바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에요. 그 편지 내용은 힘들고 어려운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고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데 그 첫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럼 디모데가 전한 기쁜 소식은 어떤 거였느냐? 그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보고 또 들은 이런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이 뭐냐? 무엇이 이렇게 감동을 줬는가? 교회의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프로그램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또 너무나 기뻐했고 또 그 내용을 바울에게 전한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들, 사람,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람들이 변화됐는데 세 가지로 오늘 말씀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고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프로그램이나 무슨 뭐 웅장한 뭐 교회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그러면 다른 어떤 외형적인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뭐 지도자도 뭐 제대로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다. 아주 본이 되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자,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요약하면 사도 바울의 삶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 중요한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를 요약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나는 사랑을 얘기하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부한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단어들을 이 명사를 동사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다가 역사를 붙였어요.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란 말은 믿음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단어 뒤에다가 인내를 붙여서 소망의 인내.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없이 소망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란 명사 뒤에는 수고. 여러분 사랑하면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게 했다.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명사 단위로 멈추지 않고 역사하는 믿음, 인내하는 소망, 수고하는 사랑, 이렇게 활력 있는 동사로 만들어냈습니다. 특별히 여기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분들이 너무나 형제 사랑하고 성도 간의 사랑의 도가 깊으니까 거기서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깊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바울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요. 오늘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힘든 일이 많았는데도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달라지는 모습, 성숙한 모습 그런 걸 보면 너무나 기쁜 바울은 목회자로서 이런 기쁨을 안고 살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변화되니까 여러 곳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 8절 보면요. 오늘 8절은 이제 제가 안 읽었는데 오늘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런 건데 이 교회가 전 소문이 나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좋은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너무나 열악하고 힘들고 그리고 역사도 짧고 어느 교회보다도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삶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번져나가게 되고 그 소문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슴이 뜨거운 감동을 불러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문은 이런 소문이 아닐까요? 요즘에 교회 홍보를 많이 해요. 뭐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보면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 뭐 굉장히 그 자랑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소문을 내고 막 홍보를 해서 소문내는 게 아니라 교회 본질에 충실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회 본질에 충실한 이 소문이 나게 되면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고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들여서 소문내지 않더라도 꽃향기가 이게 절로 퍼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 향기가 있어서 저절로 소문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돼요. 근데 막 뜨거워가지고 머리까지 뜨거워지면 이게 좀 곤란하지만 말이죠. 그러면 감상주의, 신비주의자가 되고 말이죠. 항상 뜬 구름 위에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뿌리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의지. 이건 말씀에 대한 행함과 순종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니까요.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루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쉬워요. 오른쪽으로 기워질 때가 있고 때로는 왼쪽으로 쏠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가 실천적인 부분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고 행함을 강조하다가 믿음이 약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유지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멈춘 자전거 위에서는 균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전거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은 균형을 잡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핸들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뭐 계속 뭐 페달은 이제 돌려야 되는 거죠. 균형을 잡으며 산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쏠리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있게 살려면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해야 돼. 그래서 균형을 잡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희생이고 그게 수고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경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의 그 내용들하고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가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님은 보수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수세기 동안 내려왔던 장로들의 유전을 과감하게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인습을 폐지하는데도 거침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멸시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이시지만 그러나 폐단과 악습을 비평하고 변화시키는 데는 아주 급진적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시면서 사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삶의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잘 잡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경영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균형 잡힌 인생,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믿음을 정진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 또 인생을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